드릴게요. 있어요.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김석균 씨가 글을 쓰시고 곡을 붙이신 곡입니다. 하나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또 다른 것은 눈물의 참회록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눈물의 참회록 같은 찬송은 제 자신을 향한 찬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 자신의 찬송을 좀 그래요. 소리 조금만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죠?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걱정 하나 둘 셋 넷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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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는 그 사랑에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매 순간 의지해야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생겼을 때 이 질병의 치유를 당신에게 맡기지 않고 인간의 능력과 지식에 맡기면서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창조주로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들에게 당신의 마지막 이 교회에 당신의 하늘의 건강기비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건강기비를 통하여 당신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야말로 첫째 천사 기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헬라적인 사고를 주님 억눌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히브리적인 생각을 저희 가슴 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헬라적인 건강기별과 히브리적인 건강기별을 마침내 깨닫고 보면 이 세상에 창조주와 상관없이 일어났던 모든 치유들은 결국은 무슨 치유입니까? 거짓 치유입니다. 참 치유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가 병이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당이 굿을 해서 병이 났고 오줌을 마셔서 병이 났고 오줌을 마셔도 병이 낫는다는 이 놀라운 여러분 현실이 있습니다. 뇌요법이라고 그러죠. 제가 어느 합회에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오줌 마시면 병 낫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랬는데 암 두 사람이 암이 낫다는 거죠. 낫습니다. 낫습니다. 나으니까 문제죠. 안 나오면 왜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짓 치유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늘의 건강기별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줌을 자기 오줌을 마시고 병이 날 리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절대로 말이 안 됩니다. 왜? 오줌이라는 것은 원래 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왜 한 번 나왔다가 들어가면 병이 나느냐?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이치적으로는 그럴 수 없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하면? 믿으면. 이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요, 거짓을 믿어도 치유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힘이란, 그래서 이 믿음은 굉장한 조건입니다. 믿음을 갖추어줘야 드디어 생명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드디어 생명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스타트까지 갈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뉴스타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뉴스타트까지 가야 됩니다. 아셨어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내가 그것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건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선택하지 않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강제로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은 그거는 무례히 행하는 것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치유가 있기 때문에 또 거짓 치유라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치유가 사실은 뭐예요? 거짓 치유였습니다. 그것이 치유의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예, 치유의 바벨론입니다. 이 거대한 치유의 바벨론입니다. 예. 정말 와이프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극소수만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극소수만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왜? 죽이는 누구한테 줬는데? 다 줬는데 극소수만이 받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치유의 생명력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 줬는데 그 중에 뭐예요? 다 모두 다 거짓 치유에 속아서 거짓 치유를 선택하지 참 치유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받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구원은 받지를 않아서 멸망합니다. 주시지 않아서 멸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다와 받는다의 차이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의가 확실해집니다. 주셨다 받았다, 주셨다 입고로 받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치유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병에 걸리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면은 원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도 내 약함을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약한 것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간구해도 내 몸에 병이 있는 것은 내 약함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정말 실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다,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인내하겠다. 주신 은혜가 그걸로 족하다면 이 괴로움쯤이야, 고통쯤이야. 이런 것이 바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난데없이 세미나가 일주일 빵꾸가 났어요. 하겠다 그랬는데 사정상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빵꾸가 나버렸어. 그래서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좀 쉬자. 그래서 원주에 김명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목사님, 우리 저 금강산에 좀 놀러 가십시다.
시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나도 마침 그 주가 뭐예요? 빵꾸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아주 희한하게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금강산을 1박 2일로 이제 구경을 잘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은 우리가 현미가 내 몸에 좋다고 믿을 때는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먹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미가 몸에 좋다고 인정하지만 안 먹을 때는 그것은 히브리적으로는 믿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헬라적인 믿음입니다. 난 현미가 좋다고 믿어. 근데 여보 현미밥 하지 말고 뭐요? 백미 해. 그건 히브리적인 입장에서는 믿음이 아닙니다. 네. 믿는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입니다. 뉴스타트가 옳다고 믿는 사람 우리 안식교는 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일단 벌어지면 뭐예요? 안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뉴스타트를 가지고 전도는 하는데 자기가 병났을 때는 뉴스타트 뭐예요? 안 하더라고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히브리적인 입장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참 힘든 겁니다. 내가 좋다고 믿으면 먹는 겁니다. 와이프인도 여러분 건강기비를 처음 딱 받으시고 이 기비를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먹어줘요 안 먹어줘요? 안 먹어줘요. 예, 밥상에 풀만 나오니까 도저히 생각이 없어요. 와이프님이 뭐라고 해서 나는 믿음이 뭐예요? 없구나. 예, 우리는 이 자꾸 책임을 안 지려고 믿음 없는 책임을 안 지기 위하여 안 먹는 믿음도 있는 걸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꾸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바로 이겁니다. 안 먹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물론 와이프인은 믿었습니다. 근데 먹어지지가 뭐예요? 않을 때 와이프는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입맛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먹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다음날 밥상을 봐도 또 못 먹겠어. 그래서 며칠 굶었다고요? 네, 3일을 굶었어요. 굶고 또 기도하고 3일째 내려오니까 맛있게 보이더래요.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먹게 해주실 수 뭐요? 있다. 드디어 됐다. 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굉장한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 혹시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뭐만 하는 한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 네. 예. 네. 도와주십시오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내가 못 먹어낼지라도 먹어내는 걸로 쳐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못 먹는 믿음도 있다고 합리화는 하지 뭐요? 마라 이거죠. 예. 이 합리화가 결국 self-righteousness죠. 예.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약합니다. 그래서 그 암 걸리신 분들이 모든 치료를 해보다가 드디어 포기하고 예, 이제 혹시 이상구 박사 방법이 있는 줄로 알고 예, 오색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상구 박사 방법은 없고 누구 방법이 있어요? 이상구 박사보다 더 월등하신 분의 방법이 있는 거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행함이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예. 행함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거는 마귀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이 견고한 토대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도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그쪽은 너무 절로 치우쳤어요. 아시겠어요?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주의까지 가는 겁니다. 예. 예.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속에 약한 것이 있다고는 상상을 뭐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상상을 못한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고서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약한 것밖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뭐밖에 없었어요? 강한 것밖에. 예. 강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 어느 목사님이 백혈병에 걸리셨는데 결국 항암요법을 하고 나는 좀 만나보고 싶고 좀 뉴스타트를 좀 설명해드리고 싶고 그랬는데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백혈병도 낫게 해주실 수 뭐요? 있습니다. 약보다는 생명이 더 효력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드디어 약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없는 그것을 약속이 있는 것을 뒤로 하고 선택하시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하고 했더니 김명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박사 그 믿음이 실질적 믿음, 이 박사가 얘기하는 실질적 믿음인데 이 박사 나는 말이야 어려운 일을 하도 안 당해봐가지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런 실질적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실질적인 믿음이 당신 속에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실질적인 믿음을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역시 우리 선생님이다. 예. 이 제자한테 말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백혈병에 걸렸다면 내 속에도 나도 이 박사를 만나가지고 그 설명을 듣고 그 뉴스타트를 선택할지 잘 모르겠어. 지금은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전 뭐라 그랬게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우리는 다 약해. 그저 붙들고 있어야지. 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결말입니다. 네, 결말입니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국은 끝에 가서 완전해진다. 라는 견고한 토대의 주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거짓 치유, 예. 거짓 치유 때문에 하늘의 건강기별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지요. 우리들은 기만당할 필요가 없다. 사단이 밀접히 관련된 놀라운 광경들이 불운간에 벌어질 것이다.
이게 뭡니까? 사단이 밀접히 관련된 놀라운 광경들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의학계에서 일어납니다. 예. 의학계에서 일어납니다. 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치료. 예. 이 놀라운 여러분. 여러분, 줄기세포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몸속에서 매 순간마다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생산되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있을 수도 뭐요? 없습니다. 왜? 줄기세포가 생산됨으로 인하여 성숙된 가지세포들, 그러니까 줄기에서 뭐가 나와요? 가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로부터 성숙된 가지세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세포는 이 가지세포죠. 그렇죠? 피부세포도 가지세포죠. 그런데 다 줄기세포에서 시작합니다. 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창조하실 때 뭐 한 개로 시작했어요? 세포 한 개로 시작했다. 우리 자궁에서 인간이 생산되는 것과 똑같아요. 세포 한 개가 생산돼서. 그래서 그 세포 한 개가 분열되면서 그게 줄기세포가 돼요. 그래서 그 줄기세포들이 가지세포로 해서 피부를 만들고 뼈를 만들고 뇌를 만들고 해서 이래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라는 것은 인간 창조의 뭐예요? 시발점 세포요. 이 가지 세포들은 나이가 들면 어때요? 다 죽습니다. 우리 피 속에 있는 적혈구도 계속 죽어갑니다. 죽어가기만 하고 줄기 세포가 다시 생산 안 된다면은 한 사람도 120일 이상 살 수 없습니다. 120일 만에 뭐가 다 죽어버리니까? 적혈구가 다 죽어버리니까. 여러분의 골수 속에서 이 줄기세포들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재창조의 순간순간 연속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 예,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치매증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치매증. 치매증을 예를 들면은, 자, 이 슬라이드 잠깐 보고요. 자, 대뇌는 약 천억 개의 뉴런, 뇌신경세포죠. 뉴런이 있지만 하루 약 10만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 동안 줄어들기만 뭐요? 한다. 라고 저도 배웠어요. 근데 1988년 이 상식은 뭐예요? 뒤집혔다. 뭐를 발견했어요? 뉴런 자신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지만 뉴런을 분하기 전에 뭐예요? 신경 줄기 세포가 생겨나서. 네. 자, 근데 보면요, 치매증에 걸린 이 하루에 10만 개씩 죽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하루에 10만 개씩 죽는 것이 뭐예요? 아니요, 저거는 평균치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5만 개씩 죽는 사람도 있고
15만 개씩 죽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면은 10만 개씩 죽는다. 그럼 어느 사람이 치매에 더 빨리 걸릴까요? 15만 개 죽는 사람이 10만 개 죽는 사람보다 더 빨리 걸릴 거고 5만 개 죽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빨리 죽을 거다. 자, 그러면 치매 걸린 사람들은요 15만 개보다 훨씬 더 빨리 죽어요. 왜 훨씬 더 빨리 죽느냐 하고 보니까 조기 노화 물질이라는 물질을 그들의 뇌세포 속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뇌세포 속에서 조기 노화 물질이 생산돼요. 그래서 뇌신경 세포를 어떻게 해요? 하루에 50만 개씩이나 죽여. 보통 사람은 뭐요? 평균 10만 개. 우리 남은 교회 목사님은 하루에 만 개만 죽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런데 빨리 죽게 하는 물질을 스스로가 생산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 네. 내 뇌세포를 빨리 죽게 하는 물질을 내가 생산해내고 있더라. 여러분이 이제 동영상 강의를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제 이게 확실해지지만은 그러면 도대체 왜 치매 환자들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뇌세포를 빨리 죽이는 조기 노화 물질을 생산하느냐? 그것은 이제 유전자를 배워야 됩니다. 그 물질은 유전자가 생산해내거든요. 그럼 왜 그 유전자 그런 유전자가 생기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 이거죠. 치매도 보면은 자초한 병입니다. 아시겠어요? 알고 보면 모든 병이 뭐예요? 자초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이 닥터 스노든 이라는 이 박사가 치매를 연구하다가 왜 치매 환자는 뇌세포가 이렇게 빨리 죽을까? 연구하다가 끝에 가서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면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연구해보자. 예, 수녀라는 사람들은 대개가 뭐요? 대충 생활 방식이 뭐요? 예, 다 비슷하지 않아요? 수녀 아닌 여자들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죠. 예, 시동생도 있고, 예, 시누이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뭐, 수녀님들이야, 뭐, 시어머니도 없잖아요, 이제. 예, 더더구나 꼴통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렇게 공평하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딱 보니까, 아, 수녀님들 중에 벌써 일찌감치 치매가 오는 수녀님들도 있고 이런 수녀님들은 70이 넘어도 기억력이 생생해요. 그래서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고 아무리 그 외부적인 요인을 가지고 아무리 컴퓨터로 데이터를 넣어서 해봐도 다를 게 없어. 할 수 없이 외면적인 요소는 아무 다를 게 없으니까 드디어 어디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내면적으로 뭔가 다른 게 아니냐 그러면 그래서 내면적인 어떤 다른 것을 보려면은 일기장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수녀원에 일기장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꺼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수녀님들의 벌써 한 20년 심지어는 30년 전 일기장부터 쫙 이렇게 보니까 분명한 차이점이 드러났어요. 예. 치매 일찌감치 걸린 수녀님들 무엇을 생산해서 조기 노화 물질을 생산해서 일찌감치 걸리신 수녀님들은 어떻게 해요? 일기장을 보니까
죽고 싶다가 많아. 만사가 뭐요? 귀찮다.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유전자는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는 뜻을 나타내고, 그러므로 유전자는, 글자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선택에 반응하는 겁니다. 선택에. 예. 그래서 아이고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만사가 귀찮다. 생각하기 싫다니까 뇌세포가 필요가 뭐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녀님들의 뇌세포들의 유전자는 야 우리는 빨리 어때요? 노화돼야 되겠네. 그 조기 노화 물질이 생산되는 거죠. 네. 아직도 인간 과학자들은 그 물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과학적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즉 인간 지능 수준보다 초지능 수준이에요. 그 초지능 수준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우리는 지능적 존재가 아니요 영적 존재인 겁니다. 그렇죠? 네. 초지능적이요 이거는. 과학자들도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그런 물질이 생산이 되어서, 그래서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학적인 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의사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조기 노화 물질이 생산돼서 치매에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예. 아, 치매에 걸려가지고 의학적으로 치유에 성공한 케이스는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케이스로는 한 케이스밖에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케이스냐 하면은 이 화가인데 영국 사람이 영국의 그 란세트라고 하는 의학 전문지에 이게 보고가 된 케이스입니다. 치매가 완전히 회복됐다. 화가인데 마누라가 바람이 나가지고 돼요. 도망가 버렸어. 이 화가는 부인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갑자기 살기가 뭐요? 싫어지고 그림 그리기조차도 싫어져 버렸어. 죽고 싶다. 거기서부터 치매가 시작된 거예요. 만사가 귀찮다. 그래서 치매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부인이 그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 바람피던 남자하고 드디어 헤어지고 남편한테 돌아와서 정성을 다해서 어때요? 사랑을. 부인이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림부터 그리기 시작해. 그러더니 결국은 뭐예요? 치매가 완전히 낫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뭐요? 생명. 그 한 케이스 있습니다. 그 한 케이스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분을 압니다. 광주에 계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이.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치매가 와서 되려면 봄은 잊어버리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이제 치매가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미국의 피츠버그의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이 아들이 부인이 여러분 부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이혼하겠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혼은 한쪽에서만 하겠다면은 끝입니다. 뭐 합의해서 안 해준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못 해주겠다 이런 거는 미국에서는 안 통합니다. 왜 저쪽에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동안에 결혼하면서 벌었던 모든 돈을 어떻게 해요? 딱 반으로 잘라야 된다. 예. 네. 그 남편 게 아니요. 결혼 후에 생긴 벌은 모든 수입에 관해서는 뭐예요? 그거는 50대 50으로 공유한다. 그 남편이 얼마나 여러분 한국적 남편적 사고로는 그거 아니 바람 피워서 나가버린 것도 억울한데. 예. 네. 그거를 50%를 말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마누라 뺏기고 또 뭐예요? 돈 뺏기고.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내과 의사인데 심한 우울증이 걸려서 정신과에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듣는 거죠. 약 먹어봐야 안 듣죠. 왜? 증오심. 그렇죠. 예. 증오심, 분노. 이게 우울증에 예. 그게 뭐를 막는 거죠? 진선미를 막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가 꽉 뭐요? 맥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가 맥혀서 우울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엔돌핀도 안 나오고 세로토닌도 안 나오고 도파민도 안 나오고 그게 우울증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기의 문제란 말입니다. 기. 그래서 뉴스타트를 오게 된 겁니다. 와서 드디어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 돈보다 훨씬 더 뭐예요? 가치가 있다. 그리고 마누라도 내가 알고 보니까 결국 내가 잘못해서 도망갔구나, 바람났구나. 그래서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즐거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살한다 만다 해서 다가 아들이 막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이제 아들 걱정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비디오 테이프를 몽땅 사다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살린 뭐예요? 아들을 살린 강이다. 그래가지고 보는 거예요. 보고 또 웃고 재미있어하고 보고 나면 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강의를 20번을 봐도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일어나면은 물 마시고 현미밥 먹고 강의 듣고 뭐예요? 운동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나 보고 들을 때마다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줄기세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때가 되면 내일 또 강의 또 들어야지. 네. 이러다가요 치매가 완전히 나버렸습니다. 예, 완전. 예. 이래서 이분이 그 사위 의사 뭐 목사 사위 막 다 뉴스타트 하라고. 그러니까 그 집안에 뭐예요? 두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생명 뭐 먹는 게 아니고 뭐예요? 생명. 이건 돈으로 주고 살 필요도 없고. 예? 생명으로 회복하는, 재창조받는. 예.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예. 내 믿음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됩니다. 예. 그건 할 수 없어. 예. 그래서 와이프는 뭐라 그래요? 자초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와이프님이 거창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것은 굉장한 얘기입니다.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뭐요?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네. 실물경은 34페이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줄기세포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끊임없이 줄기세포가 생산이 된다면 왜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줄기세포라는 것은 황우석 박사의 전유물이 아니요. 줄기세포의 주인은 누군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 난리를 친 겁니다. 이 난리를 치고 나니까 줄기세포는 하나님과 하등 관계가 뭐요? 없는 것으로 입력이 되어버린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 예. 그래서 먹여 살린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먹여 살린다. 여러분 이런 것 이것처럼 참남이 없습니다. 이것은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은 이건 굉장한 참남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나 이것은 헬라적 인본주의적 세상에서는 뭐요? 인도주의입니다. 예. 여러분 이 놀라운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기가 뭐요? 너무너무 힘들어. 예. 왜? 인간을 위하여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한다는데 뭐. 자 보세요. 부시는 이번에도 줄기세포 연구 자금을 대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네. 거부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했어요. 왜 거부권 행사했어요? 뭐 생명을 존중해서 거부권 했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입장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치우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 치료를 여러분 여기서 강월래 씨 같은 분이 황석 박사님 존경합니다. 황석 박사 뭐라 그랬습니까? 한 3년만 기다리면 강월래 뭐예요? 그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잖아. 그 사람 상당히 상당히 뻥이 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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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황우석 교수의 강의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인터넷에 강의가 여러 개 나왔어요. 쫙 분석했는데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왜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그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는 오해입니다. 황우석 교수가 가장 지금 기대하고 있는 치료가 세 분야입니다. 아시겠어요? 첫째 분야는 이 외상으로 인한 뭐요? 척추 단절. 그거는 우리가 한번 시도해 봐야 된다고 생각. 아시겠어요? 외상. 왜? 그것은 환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뭐예요? 없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시겠어요? 사건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척추가 절단이 됐으면 회복 불가능이다라고 뭐예요? 믿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척추가 절단되면 이제는 끝이다. 믿을 거는 뭐밖에 없다? 줄기세포 치료밖에 없다. 그러면은 성공이 가능 뭐예요? 합니다. 아시겠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은 왜? 이 환자가 뭐예요? 이거는 진짜 뭐예요? 이거야말로 나를 살리는 것이다. 함성호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묵사발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단이 거기까지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뉴 스타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라고 사단은 지금 획책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황우석 교수의 사건은 그것의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뉴 스타트, 하나님 창조주와 질병 치유는 뭐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결국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안 낫는 병이 뭐요? 없도록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안게 하기 위해요. 예.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막 그건 좋아요. 그건 그래서 나왔다. 좋다. 나도 좀 인도주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결정적인 문제는 얘기입니다. 이제 척추 손상 절단 다음에 이제 생기는 병이, 뇌에 생기는 병이 파킨슨스 병입니다. 그렇죠? 이 파킨슨스 병은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선택적으로 T임파구가 와서 죽이는 자가 면역병입니다. 그 다음에 소아 당뇨병, 그 아이의 췌장에 있는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를 T임파구가 선택적으로 와서 어때요? 파괴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자가 면역병입니다. 아시겠어요? 자가 면역. 자, 그러면 그 병이 생긴 원인은 무엇의 변질로서 생긴 거예요? T임파구의 변질로 생긴 겁니다. 아시겠어요? T임파구가 원래는 하나님이 본래 유전자에 입력해 놓기로는 절대로 본인의 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암세포나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파괴해서 자기를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보호 프로그램을 입력해 놨는데 그 유전자 글자가 삐까닥해서 엉뚱한 내용으로 기록이 돼버린 겁니다. 엉뚱한 뜻. 그래서 오히려 나를 공격해서 뇌세포를 공격해서 파킨슨스 병을 일으키고 췌장세포를 공격해서 소아 당뇨병을 일으키는 그런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소아 당뇨병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치료하신 줄 알아요? T임파구, 변질된 T임파구가 와서 췌장을 공격하기 때문에 T임파구를 죽이는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면 T임파구가 와서 자꾸 죽이기 때문에 췌장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해내지 못해서 소아당뇨병이 생겼는데 황우석 교수의 꿈은 뭐냐? 그 망가진 췌장 속에 인슐린 생산세포가 다 망가졌으니까 줄기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요? 그 췌장 안에 집어넣어 준다 이거죠. 그러면 그 줄기세포가 인슐린 생산세포라는 가지세포로 분화해서 되면은 병이 낫는다 이거죠. 참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성공했다 합시다. 또 어떻게 될까요? 또 T임파 또 와서 또 죽여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그럼 지금요. 그런데 황우석 교수는 그 차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황우석 교수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데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왜 이 환자의 T임파구가 자가 면역성을 띠도록 자기 자신의 세포를 죽이도록 어떻게 해요? 변질이 되었느냐? 그것은 영적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네.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T임파구는 계속 자기 세포를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죄가 많다. 나는 벌 받아야 된다. 라고 믿으면은 T임파구들이 이거 벌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때요? 뭔가 벌을 줘야 안 되겠냐. 그래서 생기는 병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요? 죽고 싶다. 너무너무 죽고 싶다. 좀 죽여드려야 될 게 아니냐. 뜻에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면 T임파구는 계속 새로운 T임파구가 생산될지라도 계속 뭐예요? 자가 면역적 T임파구로 변질돼 버린대. 그 뜻을 고쳐줘야지. 그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 차단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 제사장 여기서지 하죠. 이거 막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얘기로.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어떤 목사님은 의사 되기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자, 근데 황우석 교수의 강의를 제가 분석해 보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그 뭐냐 하면은 줄기세포가 다른 곳에서는 대개 다 생산이 되는데 뇌와 췌장에서는 생산되지 않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의사들은 뇌에서도 췌장에서도 뭐예요? 줄기세포가 생산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해필이면 뇌하고 췌장을 빼놓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줄기세포 치료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 문제는 어떤 사람이 줄기세포 생산이 잘 안 되겠느냐? 그것은 뭐요? 살기 싫은 사람입니다. 살기 싫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살기 싫은 사람이요? 죽고 싶은 사람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고 싶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절대 죽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예요? 참 죽고 싶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 같은 사람? 예. 사울 같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는 절대 죽고 싶지 않는데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사망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단은 죽여라! 그게 누구의 품성인데? 사망의 품성인데. 예.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안 죽고 싶다고 생각해도 죽고 싶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것대로 병이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그것대로 병이 생겨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나 인도주의적으로 양심에 뭐예요? 가책을 받아서 아무리 시어머니가 못돼도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이야. 그래서 나는 정말 못된 며느리야. 그러다가 보면 뭐예요? 죽고 싶고. 이런 것은 영적으로 히브리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가책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이 그래서 줄기세포의 생산이 그럼 어떤 사람이 뇌신경세포가 더디 죽고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해봤습니다. 동물 실험. 아주 간단하게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딱 나타나요. 넘버 오브 뉴 뉴런스. 새로운 뇌신경 세포가 생산되는 숫자. 비교합니다. 뭘 비교했냐? 여기 컨트롤이라고 했죠. 이게 컨트롤 그룹입니다. 대조군. 꼭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이 두 그룹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요. 그러나 이 그룹은 대조군으로서 아무것도 먹고 사는지, 이 쥐는 먹고도 살지만은 뭐예요? 예, 살만 나게 사는지. 예, 살만 나게 사는지. 예. 꼭 같은 음식을 먹였는데도 보세요. 줄기세포 생산의 숫자가 완전히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뜻에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생명적인 뜻,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아들일 때 환자는 무의식 속에서 낳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의식 속에서 낳고 있습니다. 굉장한 얘기예요. 예. 쥐들이 무슨 뭐 알아요? 뭐 낳는지 안 낳는지. 예.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 쥐들은 요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쥐들은요, 쥐들은 이 컨트롤 그룹 대조군일지라도 계속 줄기세포가 생산됩니다. 사람이 이 그룹에 속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쥐들은 의미 없다는 거 없습니다. 지겹다는 거 뭐요? 모릅니다. 우리 사람은 뜻에 따라서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 없을 때는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그룹은 이게 뭐예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뭐예요? 이 그룹, 살만 나는 그룹은 훨씬 더 뭐예요? 많죠. 그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쥐에게도 벌써 이러한 환경의 변화, 뜻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거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필요한 영혼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알고 가르치고 도와주고 할 때 우리는 오래 살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오래 살게 돼. 여러분, 지난번에 생로병사의 비밀 보니까요, 한국인들의 직업별 수명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평균 수명, 직업별 평균 수명. 최장수 직업이 평균 수명이 79세예요. 그게 누구게? 종교인. 종교인입니다. 왜? 이 종교인들은 어쨌든 의미가 뭐예요? 도와주고 어떤 좋은 결과를 보고 고맙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선을 행하고. 근데 그 종교인의 수명이 평균 79세로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72세. 예, 1등하고 2등 차이 7살 차이인데. 교수들도 뭐예요? 어떤 뭐예요? 뭡니까? 의미가 있어. 연구하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운동선수가 제일 짧게 살아요. 왜? 운동선수는 젊을 때 한 상태 끝나면 어떻게 해요? 살 보람이 없어. 그리고 뜻이 없어. 결국 제가 딱 볼 때, 아, 이게 뜻이구나. 근데 제가 볼 때요, 좋다. 79세라는 것은 전 통계적 숫자다. 아시겠어요? 79세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다. 왜? 왜 그러냐면은, 그 79세로 통계로 나온 그 소위 종교인, 종교인들 중에 90% 이상은 뭐요? 가짜다. 10%가 진짜인데
10%만을 가지고도 1등을 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 10%는 79세보다 뭐예요? 예, 100살, 120살 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가 되면, 예, 진짜 히브리적이 되면 모세처럼 살 수가 뭐예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의호식하고 호강해서 120까지 사는 거 아니잖아요. 모세 인생은 뭐예요?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어. 예. 예.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120까지, 그렇죠, 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120까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 있거든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예, 가짜 종교인들은 60에 다 죽는데, 예, 진짜 종교인들은 뭐요? 90까지 사니까 평균 뭐요? 80이 나온 거요. 아니네. 예. 가짜가 뭐요? 60살에 죽고, 진짜는 뭐요? 100살까지 사서 100 플러스 60 해서 160 나누기 2 하니까 80 아니요.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진짜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네, 얼마나 진짜가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무엇을 믿는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정적인 영향. 자, 그러면 한번. 자, 우리들은 기만당할 필요가 없다. 아, 그래서 놀라운 광경들이 불응간에 벌어질 것이다. 예. 줄기세포 치료가 나와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 인류는 질병에서, 모든 질병에서 구원을 받게 뭐예요? 되었다라는 기사가 톱 기사로 나올 겁니다. 온 세상이 와! 예. 이게 뭡니까? 큰 성 바벨론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치유의 바벨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들을 병 걸리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의 흉악한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게 줄기세포 치료 때문에 낫는 게 뭐예요? 아니라 사단이 줄기세포 치료를 믿으면은 뭐예요? 자기의 권세를 샥 제거해버리면 아, 병나버려. 줄기세포 다시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은 뭐라 그래요? 드디어 성공하다. 온 세상이 와! 우리 인간은 위대하다. 위대한 인간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그리하여 계속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저희가 고침을, 저희가 마치 뭐요? 고침을 뭐요?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상적인 치유 활동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하나의 뭐요? 시험거리가 될 것이다. 예. 사실 그래요. 오줌 먹고 낫고, 봉침 맞고 낫고, 부항 뜨고 낫는 것도 우리한테 좀 시험거리가 됩니다. 어, 낫네. 와, 낫는데. 시험거리가 됩니다. 될 것이다. 어떤 시험거리가 뭡니까? 창조주의 능력을 갑자기 뭐요? 창조주 없어도 되네 하는 게 시험거리다 이 말이죠. 큰 빛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빛 가운데서 행치 않게 될 것이다. 그만큼 아무리 믿음 좋다던 사람들도 드디어 뭡니까? 이 차원에 가서 그 별이 떨어지게 된다. 이 치유의 바벨론의 문제입니다. 네. 자, 여러분,
헬라적인 창조주의 능력이 아닌 치유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흑백 논리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왜? 흑백 논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을 때 존재하는 겁니다. Yes가 뭐요? No가.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는 논리는 그리스도 안에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환자가 자기의 도움을 요청해서 올 때 그 환자가 처한 차원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내려가셔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그 교회, 여러분이 심어하시는 교회의 그 주위 환경과 민도가 그 차원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차원에서도 일하실 수 뭐요? 있습니다. 부왕 차원에서도 일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목회자 자신이 속아서는 뭐요?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차원에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요?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낫기 때문에 이것도 건강전도요, 건강기별이라고 말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8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 먹고 뭐요? 어눌한 자를 사람들이 데려옵니다. 귀가 먹었으니 예수님 설교 한 번도 들은 일 뭐요? 없을 것이니 믿음 있을 리는 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그런데 사람들이 끌고 왔어. 끌고 오면서 뭐 해주기를? 안수해주기를. 이 안수라는 말이 한국에서 참이 잘못 이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수는 안 해주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 예, 데리고 다른 데로 갑니다. 사람 안 보는 데로 가요. 왜? 다른 사람들이 뽐볼까 봐. 헬라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헬라적인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뭐요? 오해할까봐 다른 사람 안 보는 대로 끌고 갑니다. 네.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양쪽 귀에다가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넣습니다. 넣고 이렇게 좀 흔들었겠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네, 혓바를 내라 그랬어요. 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침을 받아가지고 그 환자의 혓바닥이 어떻게 해요? 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에바다 그랬다면 그랬더니 이 환자가 이렇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생명으로 나왔는데 그 환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능 수준밖에 안 될 때는 예수께서도 그 차원으로 양보해서 내려가서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예, 예, 그렇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부왕 좋다. 그것도 일리 있다. 그것도 전도에 뭐요? 아마 일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만약 그거는 헬라적이요. 절대로 헬라적인 방법으로 써서는 뭐요? 안 됩니다는 그리스도 안에는 통하지 뭐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논란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논란.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품성만 받아들이면 분란이 생길 수가 뭐예요? 없어. 왜? 그 약한 자들은 약한 차원에서 받아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을 모르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저런 것은 금해야 되는데 왜 하십니까? 이제 이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것은 그런 분란들은 알고 보니까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예요? 생명과 떠나 있기 때문에, 품성과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치유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있습니다. 극소수만이 참 치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았다고 해서 내가 옳은 일을 한 것은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성경을 쭉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성경 속에는 사랑과 복수도 알고 보니 뭐예요?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뭐예요? 하나요. 하나입니다. 약속과 명령도 보니 뭐예요? 하나요. 그리스도의 품성 안에서는 이분화가 있을 수가 뭐예요?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뭐 하심에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서 이제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는 내가 혼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혼내주는 게 뭐예요? 더 확실한 모양이구나. 그러고 이제 더 읽어나가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뭐예요? 맥이요. 이건 혼내는 게 아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의 분 진노하심에 맡긴다는 것이 뭐 하라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품성 안에서는 사랑과 분노도 이원화되어 있지 뭐요? 않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깨닫기 전에는 뭐 했습니까? 사울이 분노했습니다. 예, 저런 새끼는 죽여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죽여야 된다. 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성내는 하나님.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울이 만난 겁니다. 예. 그러므로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스도가 진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상구가 진노한다는 거하고 그리스도가 진노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이거죠. 이상구의 진노는 뭡니까? 저놈의 새끼를 내가 죽여버려야지 하는 게 진노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노는 뭡니까? 죄를 살려야 될 텐데 이게 진노예요. 살려야 될 텐데 이 자식이 뭐예요? 말을 안 들어. 그러니 자꾸만 사망으로 멀어져 가는 그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그 안타까운 사랑이 진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뭐요?
머무는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 아래 머문다 이 말입니다. 예, 결국 뭐요? 죄가 많은 곳에 뭐요? 믿음이 더 차고 넘친다는 말이죠. 예, 우리는 이상하게 저는 이상하게 옛날에 알고 있었거든요. 아 결국 예수를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이 뭐요? 진노 아래 있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빗대내야지. 이원론적인 진노와 사랑 아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진노하신다 하는 것이 다 사랑의 표현의 일종이야.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할 때 이 자녀가 사랑을 받아들이면 사랑이요, 안 받아들이면 이 사랑은 뭐요? 진노인 겁니다.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랑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원수에게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복음의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마지막 긍휼의 기별. 네. 마지막 긍휼의 기별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이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무섭다고 생각했던 요한계시록이 바로 마지막 긍휼의 기별인 것입니다. 예. 네. 왜 저는 그렇게 확신하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그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계시다. 신학적으로는 1장 1절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준 뭐요? 계시라. 끝. 그럼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요 창세기 1장 1절도 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태초에 하는 말부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세상을 뒤집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태초가 뭐예요?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잖아. 근데 성경은 뭐예요? 태초에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만이 태초에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말 한마디로 폭탄인 거예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다른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천지를 뭐요? 창조하시니라. 제가 이 말을 언제 깨달았냐면요. 제가 딸이 둘이거든요. 딸이 둘인데 목사님들 이번에 가만 보니까 딸이 많더라고요. 예. 이제 딸이 둘인데 이제 아들 안 낳아도 된다. 딸 키워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다. 저는 진짜 아들을 특별히 원하지 뭐요? 않는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 딱 나왔는데 뭐요? 아들이야! 와! 그래서 제가 그것이 1977년 10월 5일입니다. 1977년 10월 5일이라는 그날은 나를 내 모든 행복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작동시키는 파워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사랑을 주고 싶은 대상을 창조하시기로 드디어 뭐요? 감행하시기로 결심한 날이 태초라. 얼마나 폭탄입니까? 사랑이 그냥 꽉 든 겁니다. 태초에 1977년 10월 5일에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태초에 내가 천지를 모여 만들었어. 그때부터 나는 행복했어.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그게 살아있는 성경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이런 식으로 제가 풀어놓은 것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있습니다. 제 그게 7기인가요? 7기 성경과 과학 세미나 보면은 제가 창세기를 1장부터 쫙 이렇게 풀어놨어요. 신학은 저는 모르니까 품성적 창세기. 요한 계시록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하고요 계시록 1장 1절은 이건 뭐요? 보통 1장 1절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그 이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네. 맨 첫 창세기 계시록인데 그렇죠? 1장 1절 제가 계시록 책을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 완성했습니다. 완성했는데 감히 어떻게 해요? 지금 출판을 뭡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겁이 좀 나요. 아시겠어요? 이 겁이, 이 두려움이 없어져야. 그런데 예언의 신 보니까 핍박을 자초하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있고 그 지금 이게 자초 안 하는 것이 무엇이며 자초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제 이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깨달아 가지고 좀 더 수정해 가지고 부작용을 좀 더 줄이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Apocalypse of Jesus Christ. 아포칼립스는 뭡니까? 예, 네. Reveal. 그렇죠? 나타나는 겁니다. 베일에 가렸던 것이 어떻게 해요? 예, 네. 그 동상을 그 유명한 조각가가 지금 만드는데 베일에 가려 있어. 어떤 형태가 나올지 모든 사람이 뭐요? 궁금한 거예요. 제막식 할 때까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제막하는 겁니다. 예. 예. 저는 저는 신학적으로 계시록을 쓴 거 아닙니다. 품성면으로 쓴 거. 신학적인 권위는 전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보니까요, 와, 이 사랑이 그렇게 진하게 나타나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절실하게 나타날 때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 이때까지 재앙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침내 뭐요? 본성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무 어설게 됩니다. 더 이상 은혜의 시기는 끝났으니까 이제 넌 뭐요? 이제는 내가 마음 놓고 때려 죽인다 이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제막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좀 보십시다. 보시면은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뭐요? 먹어라. 차, 심각한 장면입니다. 네, 먹어라.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뭐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말씀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뭡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거를 어떻게 하라? 먹어라. 지금은 먹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야. 요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예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3장.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내 받는 것을 뭐요? 먹어라. 깊이 이해하라. 씹어서 잘 소화해서 한번 맛을 봐라.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먹고, 그 다음에 뭐요?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구하라. 우리는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을 보기만 하지 말고, 뭐예요? 먹고, 우리 백성한테 가야 됩니다. 먹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뭐요? 달기가 이렇게 달만슴인 줄을 뭐요? 몰랐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재앙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재앙인데 보니까 그 재앙이 재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나타나 있더라. 그게 계시록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은 네. 애가와 애곡과 뭡니까? 재앙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자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단맛이 난다 이거죠. 이러고서는 이제 그 단맛을 백성에게 뭐요? 전하라 이겁니다. 이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의사가 되는 겁니다. 재앙의 말씀. 예. 그러면 여러분 재앙이란 것이 뭐기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납니까? 재앙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재앙은 십재앙입니다. 그렇죠? 애굽에 내리신 십재앙. 예. 재앙은 여러분 제가 재앙을 놓고 이 재앙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나느냐 참 고민 오래 했습니다. 예. 오래 했는데 드디어 풀렸습니다. 아시겠어요? 드디어 풀렸는데 그 답이 뭐냐? 하나님은 바로에게 무엇을 주려고 그랬습니까? 복을 주려고 그랬어요. 바로야, 내가 너의 뭐요? 창조주니라. 너는 신이 뭐요? 아니야. 내가 신이요, 내가 창조주니라. 바로는 뭡니까? 아니라는 거요. 당신하고 우리 애굽하고 상관이 뭐요? 없고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뭐요? 아니라 이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 보낸 이유도 뭡니까?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바로가 창조주를 발견하기를 바랬는데 백성이 오히려 애굽을 닮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바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합니까? 자기 백성은 살려야 되겠죠. 아무리 배역해도. 그런데 바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 바로에게 자기가 그에게도 하나님임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면 됩니다. 예. 그 알려주는 과정이 재앙으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부인하고 있는 바로를 자기 품에 뭐요? 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는 존재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관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마 그 기이한 하나님의 뭐예요? Strange Act라는 거 있죠. 그렇죠? 기이하신 행동. 하나님 이럴 수는 안 되는데? 그 기이한 행동. 그게 재앙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행동. 그게 재앙입니다. 에스겔은 이상했는데 씹어서 삼켜보니까 뭐요? 과연 꿀맛이야. 네.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할 수,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청년을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만났는데 제가 이 청년을 근데 저는 이 이상구는 절대로 강제하고 싶지 뭐요? 아는 사람이야.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하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이 청년이 필요한 생활비를 계속 매월 첫날마다 어떻게 해요? 우송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한 달에 200만 원씩을 매월 1일 날 200만 원씩을 붙였어. 이 청년이 한 10년 그걸 받고 보더니 이제는 뭐요? 누가 보내는지도 관심이 없고 그저 또 왔네. 또 왔네. 그 이제 이 200만 원은 누구 거요? 자기 거야 이제.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이게 이제 현대판 바로지, 그렇죠? 모르는 거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보냈다고 어떻게 해요? 알려주는 과정이 재앙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오더니 저한테 오더니. 아, 이 사람이 요새 통일교에 취미가 붙었대. 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오더니 박사님 좀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박사님이 맨날 돈 보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 그 친구는 내가 돈 버는 줄 몰라. 내가 말해봐야 뭐요? 별로 힘이 없을 거야. 그러면 박사님이 돈을 보내줬다고 얘기하고 다 잃으면 통일교로 안 갈 수도 뭐요?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지금은 선택하기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통일교로 안 가게 하기 위하여 멸망당하지 뭐요?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말해줄 수밖에 뭐요? 없죠.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얘기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매월 1일마다 돈 오죠. 그거 이상구 박사가 보내. 이 친구가 그럴 리가 있나?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웃기지 마. 근데 왔어요. 안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진짜 하기 싫은 결심을 했어. 아시겠어요? 뭘 했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는 20만 원을 줄인다고 해라.
다음 달 딱 열어보니 180만 원밖에 안 왔거든. 그러고서는 정신이 차려가지고 박사님이 맞구나. 그러다가 또 한 달쯤 있으니 뭐야? 또 아니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줄어가는 것이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은혜를 줄일수록 재앙입니다. 그 줄이는 과정은 하나님에게 뼈가 아픈 시간입니다. 그러니 재앙의 말씀이 꿀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예. 이렇게 재앙 속에서 그분의 품성을 배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일곱 장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야만 그 계시록이 치유할 것입니다. 생명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계시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지금 상당히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이 계시록, 이 품성이 이렇게 나타나면 지옥 설은 저절로 뭐예요? 저절로 무너집니다. 왜? 이런 분이 지옥에다가 영원히 불태울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지옥이란 건 당연히 있을 수가 뭐예요? 없는 것이 되도록 우리는 품성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품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받아들여도 품성이 안 바뀝니다. 치유가 없습니다. 교리는 받아들여서나 치유가 없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 이번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은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이 목회자 세미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생명의 능력이다를 선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히브리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좋으신 하나님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예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제 남은
약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그 느낌, 그렇죠? 감정이랄까 그것을 여러분 자신을 소개를 하는 시간이 되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한마디씩 은혜 있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할까요? 여기서.